제가 초등학생 때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한 살 차이가 나는 연년생 누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4학년, 누나가 5학년이었고 우리 가족은 복도식 아파트 14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12월의 어느 날, 전날에 내린 폭설로 세상이 온통 하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학교에 가기 위해 아침 7시쯤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베란다에서 보면 누나와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내려다 보였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아파트 단지 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은 보통 우리가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같이 출근을 하셨는데 그날은 두 분 다 이른 아침부터 아무 말씀도 없이 집을 비우셨고 전화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누나와 저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8시 무렵에 집을 나왔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 문에는 작은 창문이 뚫려 있는데 각 층을 지날 때마다 불이 켜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보면 꽤 오싹하고 무서웠죠. 평소대로 14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천천히 내려가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창문 너머로 14층과 13층의 중간 지점인 바닥이 보였고 우리가 당황하는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엄청난 속도로 추락하며 몸이 공중에 붕 뜨는 느낌이 들었죠. 비상벨을 마구 누르며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베이터가 8층에 멈춰섰고 우리는 손을 붙잡고 허둥지둥 내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처음 보는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다가와서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겁니다. 저와 누나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으니 타지 마시라며 두 분을 말렸습니다. 아주머니는 긴 머리에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치마를 입고 있었고 아저씨는 그 겨울에 반팔과 반바지,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저와 누나를 바라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우리랑 같이 타자, 어? 타고 빨리 내려가자, 빨리, 어? 그런 아주머니의 말에 누나는 제 손을 잡아 끌며 급히 계단으로 갔고 우린 숨도 제대로 쉬지 않고 1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 전에는 분명히 아무도 없었던 단지 안에 차와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보니 아파트 측에서 엘리베이터를 전체적으로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누나가 봤던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누구였으며 그분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로 다른 세계로 가는 방법에 대한 괴담이 유행이었는데 설마 우리가 다른 세계에 다녀왔던 것일까요? 그때 그 일은 누나와 저에게 아직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스러운 순간으로 남아있습니다.